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입하시는 시점에 따라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탑 20. 12월에도 작은 행사가 있어 판매량이 괜찮았던 제품입니다. OBDP T30 안드로이드 12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카플레이 모니터 판매량이 채널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가 많은 만큼 판매량도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본과 함께 나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고요. 리눅스 기반과 달리 안드로이드 10이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합니다. 선택은 선호도 브랜드를 보고 구입하는 분들 많습니다. 다른 업체 제품들과 구동 방식, 디자인 동일하지만요. 업체마다 펌웨어 적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사후 AS까지 고려해 브랜드 제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가성비 좋고 품질은 좋은 제품입니다. 탑 19. 탱키리스 7호 배열과 같은 작은 키보드 사용자들 필수 제품이죠. 유무선 블루투스 숫자패드 제품인 레오보그 K21입니다. 숫자패드 제품으로 텐키가 없는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쓸수 있기 때문에요. 책상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작은 키보드 쓰는 이유가 풀사이즈에 비해 장시간 이용 시 어깨 통증이 적어 오랜 시간 컴퓨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요. 딱 하나 불편함이 숫자패드가 없다는 점인데요. 별도의 숫자패드를 활용하면서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고요. 풀사이즈 키보드와 같은 편리함 제공합니다. RGB 백라이트, 핫스왑 지원 등 기능적인 부분도 충실한 제품입니다. 탑18. 스탠드 형태의 스팀 청소기입니다. 유선 제품으로 전원 5m나 되는 긴 케이블로 유동성 좋습니다. 스팀 온도 120에서 150도 정도로 청소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고요.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하여금 편하게 청소 가능합니다. 바닥 묵은 때는 물걸레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종종 스팀 청소기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스팀 청소기는 범용의 제품으로 등장해서요. 오히려 부엌에서 사용하기 좋은 형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바닥 청소용 스팀은 불편할 수밖에 없더군요. 투인원 제품도 나름 활용성 있지만 바닥 청소 전용 스팀 청소기는 한 개쯤 있으면 좀더 쾌적한 집안을 만들 수 있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탑 17.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잘 알려진 제품이죠. 구조독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입니다. 정품 못지 않은 디자인과 품질을 보여주는 제품이죠. 아이패드 프로 12과 에어 4호 세대, 아이패드 12.9 시리즈 지원합니다. 일부 품목은 품절되어 있으니 구입에 참고하시고요. 정품 메디 키보드 못지 않은 키감, 디자인 체결성 보여줍니다. 또한 아이패드 미니를 제외한 모든 사이즈 제품이 있어서요. 부담 없이 구매 가능에 상당한 인기 모으고 있는 제품이죠. 특정 전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5천건이 넘는 인기 아이템입니다. 정품 메디 키보드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편의성 동일하게 가져보세요. 탑 16. 현재 저도 사용 중에 있는 원격 데스크탑 스위치입니다. 다양한 디자인들 중 눈에 확 띄어서 구입했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인테리어 효과도 좋습니다. 책상 안쪽에 깊숙하게 본체를 놓고 사용 중에 있는데요. 매번 전원을 켤 때마다 허리를 애매하게 숙이게 됩니다. 허리도 안 좋다 보니 애매한 허리 숙임이 너무 불편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간단한 연결로 굉장히 편하게 이용 가능해서 좋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마치 미사일 발사 버튼처럼 투명 커버를 열고 눌러보세요. 사실 투명 커버는 고양이가 누르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디자인 좋은 원격 데스크탑 스위치입니다. 탑 15. 작년 한해 최고의 인기 판매 제품 중 하나죠. HY300 미니빔 프로젝터입니다. 최근에는 상급 제품인 HY320. HY350 모델도 등장했는데요. 밝기가 좀더 개선된 형태로 출시 중에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으니 가격 고려하시어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안드로이드 11OS 탑재, 네이티브 720p, 200안시 제품으로요. 캠핑이나 집안에서 인테리어 효과용으로 많이 구입하셨어요. 가격 저렴하고 회전 앵글의 활용성이 뛰어난 이유겠죠. 듀얼 아이파이, 블루투스 모두 지원해 자체 OTT 시청 가능합니다.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입니다. 빔프로젝터 자체는 밝을수록 금액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요. 저렴한 금액에 적당한 밝기와 기능 찾으시면 추천하는 제품이네요. 탑14, AC 충전과 USB 멀티 충전 지원하는 멀티 탭입니다. USB 탑재한 멀티 탭이 샤오미 제품에 선택지가 적었거든요. 요즘 어썸텍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등장하는데요. 충전 콘센트와 USB 충전을 동시에 할수 있어 확실히 편해요. 4개의 AC 단자와 3개의 USB를 갖춘 제품입니다. 자체 전원 스위치 탑재하고 있고요. 4개의 AC 콘센트는 최대 4000W 출력을 지원합니다. 거의 모든 가전을 사용해도 될 만큼 높은 출력을 제공하고요. 국내 멀티탭 대부분이 1600에서 2400W 정도임을 감안하면 말이죠. USB-C 1개, USB-A 2개 포트 탑재해서 USB 충전도 가능합니다. 최대 33W PD 충전 속도를 제공합니다. USB-PD 충전에 따른 GAN 기술 적용되어 있습니다. 샤오미 멀티탭을 대신할 제품이 마땅히 없었는데요. 가격, 기능, 성능 괜찮은 멀티탭 하나 등장한 것 같습니다. 탑13, OBDP T10.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T10은 리눅스 기반의 전방 블랙박스를 제거한 모델입니다. 그만큼 가격 저렴하고 이번 행사 통해 가격 괜찮아 소개해드립니다. 전방 블랙박스 안 쓰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 시장을 만들었던 K2 모델의 전방 블랙박스를 없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눅스 기반으로 BT 오디오와 같은 기능은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구매자 선호도에 따라 이미지본이냐 OBD픽이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기능과 디자인 차이도 크지 않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도 대시보드 부착식 형태의 거치대가 아닌 흡착식 거치대로 변경되어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탑 10이 꾸준히 인기 얻고 있는 대표 가습기 제품입니다. 가습기는 무조건 가열식 제품 아니면 디스크 방식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일단 청소가 굉장히 쉽고 편한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매번 추가 액세서리나 필터 구입할 필요도 없는 제품이고요. 디스크만 빼서 청소하면 되고 내부도 원통으로 되어 있어 관리 편합니다. 디스크는 식기 세척기에 넣어 세척하면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 가습기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디스크 빼서 식세기에 넣고 돌립니다. 그만큼 관리나 청소가 쉬운 제품이어야 하고요. 청소 어려운 저가형이나 고가 제품들 전부 청소가 가장 불편하죠.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먼지로 인식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탑11 저렴한 가격대의 샤오미 미지아 가습기 2세대 제품인데요. 앞서 소개하는 미지아 3 제품과는 전혀 다른 라인입니다. 해당 제품은 초음파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으로요. 4리터 물 탱크 제공의 안개를 뿜어내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참고로 초음파 제품들은 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매일 매일 살균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을 만큼 번거롭습니다. 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매일 청소와 관리를 할수 있다면 저렴한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편한 무한계 분사와 청소도 쉬운 제품 찾는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샤오미 가습기 3 디스크 방식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탑10 GMK텍 미니 PC가 차지했습니다. M1 0 CPU 탑재한 미니 PC가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는데요. 선택의 영역인지라 편의에 맞게 좋은 제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해당 제품은 M100 CPU, 8GB 메모리, 256GB 저장 공간 제공합니다. 전용 어댑터로만 구동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일부 미니 PC의 경우 PD 충전으로도 작동하는 제품 존재합니다. 와이파이 6 지원, 블루투스 5.2 지원하고 있어요. 동급 제품 중 와이파이 5만 지원하는 모델보단 인터넷 속도 빠르겠네요. 디자인 준수한 편이며 2.5기가 랜카드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라이트하게 사용하기 괜찮은 스펙 제품입니다. 탑구. 올해 알리에서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리빙박스인데요. 뚜껑은 물론이고 모든 면이 개방되는 제품입니다. 기존 리빙박스의 경우 무조건 뚜껑으로만 물건을 꺼내야 했다면요. 이 제품은 사방이 모두 오픈되는 형태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요. 어디에 두어도 측면을 통해 문을 열수 있어 물건 꺼내기 쉽습니다. 또한 층층이 같은 사이즈별로 쌓을 수 있도록 체결이 가능합니다. 바퀴가 달려 있어 집 안에서 이동하기도 한결 편하고요. 국내 리빙박스처럼 손잡이로 인해 내부 공간을 잡아먹지 않아 좋고요. 가격 대비 만족도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스몰 라이 엑스라지 사이즈로 판매 중이며 모든 사이즈 구매하시도록 링크 걸어드립니다. 탑 8. 여행용 캐리어로 인기 높은 믹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일반적인 캐리어와 달리 전면 개폐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소 개폐 방식이 낯선데요. 오히려 좌우에 짐 챙기고 닫을 때요. 물건이 흐르거나 삐져나오지 않아 이 부분에선 더 낫더군요. 노트북 및 태블릿 별도 수납 공간도 제공하고요.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넓게 되어 있답니다. 일반적인 캐리어 형태의 수납 방식이 아니라서요. 확장은 안 되어 동일 용량 캐리어에 비하면 공간이 작게 느껴지는데요.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은 편이고 디자인이 일체형으로 꽤나 좋습니다. 디자인과 기능성 좋은 믹시 여행용 캐리어입니다. 탑7 에세저 8인원 멀티 어브 제품으로 인기 많은 제품이죠. 누적 판매 5,000건 이상, 후기 1310건이나 있습니다. 멀티 어브 액세서리는 누구나 한 개씩 필요한 제품인데요. 꼭 노트북을 쓰지 않아도 데스크탑에서도 많이 이용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멀티 어브의 SSD 케이스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로 SSD 외장하드 기능까지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4K HDMI SD 카드 슬롯 PD 1 0트등 멀티 어브 기능 그대로 지원하고요. NVMe SSD나 SATA 방식 SSD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진정한 하나로 모든 액세서리를 활용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탑 o p 6 책상이 또는 여행용으로 괜찮은 제품입니다. 랜센트 8인원 큐브 형태의 멀티탭 제품이에요. 가격 저렴하면서 확장성 괜찮아 인기 많아요. 4개의 AC 콘센트 제공하고 3개의 USB-C, 1개의 USB-A 제공합니다. USB 충전의 경우 최대 17W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AC 단자는 최대 2500W 10A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 m 케이블 길이 갖추고 있어 먼 거리 사용도 편하고요. 직물 케이블 소재로 되어 있어 유연합니다. 환경에 따라 단독 PD 충전기가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이런 제품은 공간 활용에 뛰어나 많이 이용합니다. 여행용으로 하나 챙기고 싶은 제품이네요. t o 5 특히 PD 67W 고속 충전기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제품과 분해 후 내구성 좋기로 알려진 제품이죠. 이로 인해 강풍처럼 여기저기서 투키 제품 구입을 하시는데요. 현재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검증받은 제품은요 유일한 67와트 모델일 뿐이니 막무가내 구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65와트 PD 충전과 새로운 디자인의 67와트도 판매하는데요. 같은 용량이라도 해도 검증되지 않는 모델들입니다. 여러 브랜드에서 흡사한 디자인 제품을 출시하는데요. 겉모습만 같을 뿐 내부 설계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출력으로 인한 발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PD 충전기만큼은 검증된 제품 추천합니다. Top 4. M100 CPU가 탑재된 가성비 미니 PC 제품입니다. M100 CPU 탑재된 제품군 중 가성비 좋은 모델이고요. 상품 옵션 중 M108GB 메모리, 256GB SSD 선택하세요. 영상 시청, 간이 나스, 앱서핑, 문서 작성까지 충분합니다. 저전력 CPU로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로 인해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AK 영상 지원은 물론이고 AV1 비디오 코덱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4.2 Y55 지원도 다른 미니PC들과 동일하고요. 미니PC 중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량 5,000건 이상의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탑3, BO303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저가형 제품으로 판매량 많은 인기 모델인데요. 여러 번 앞서 리눅스 기반은 무조건 저렴한 제품 추천한다 했는데요. 이유는 구동되는 기반의 스펙은 거의 동일하고요. 4K 블랙박스 유무에 따라 쿼드코어, AP가 탑재되는 차이 뿐이에요. 그래서 블랙박스 없는 모델은 듀얼코어만으로 구동되기 때문에요. 스펙의 차이는 브랜드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한 이 모델의 판매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 따라 BT 오디오와 같은 기능은 고유적인 지원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기대하신다면 OBD픽이나 이미지본 추천합니다. 탑2. 12월 인기 판매 2위는 이미지본 제품입니다. 10.26인치 리눅스 기반의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4K 없는 모델과 탑재 모델 혼용되어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에 참고하세요. 카플레이 모니터 중 인기 많은 브랜드 제품이고요. 신규 세 가지 UI 모델도 탑재되었지만 스펙 차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전 모델의 판매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사용상 UI의 변화는 실용성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요. 좀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분들이 합리적인 소비하신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한 BO303 모델과 달리 BT 오디오 지원하고요. 차량 스피커와의 연결성이 좀더 좋습니다. 저도 현재 메인으로 사용 중인 H9 모델입니다. 타번, 12월 판매량 1위는 LED 무선 테이블 램프가 차지했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 판매 상위 제품들의 변화가 컸는데요. 해당 제품은 저렴한 가격대의 레트로 디자인으로써요 책상이나 침실, 거실 등 다양한 곳에서 은은한 분위기 연출용으로 좋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있던 12월이었기에 분위기용으로 판매량 많았네요. 다양한 판매처 통해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대부분 배송료가 일부 붙고 있더군요.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 링크로 소개해드립니다. 내장 배터리 채용해 충전 후 무선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공간에 따라 은은한 조명 연출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I seen that I shit. Play.